자, 연결사는 우리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소재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걸로 넘어갈게요. During their second year. 두 번째 년도에. 네. 근데 두 번째 연도에 애들은, 그러니까 두 살 때 배워요. 사용하는 걸, 단어를, old랑 young이라는 걸. Which, 그것은 나타내주는 거래요. 어,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뭘 나타내주는지 알면 되니까 대전에 한 포인트 좀 놓읍시다. 오케이? 네. 두 살짜리 애가 어리고 늙어라는 표현을 쓸 줄 안다는 게 뭘 나타내냐면 그들이 appropriate, 적절히 해오게 된 거죠, 이제. 네. Age dimension. 나이 차원에서. 나이 차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. They can use.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영역을요. 이 영역을요. To classify people.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. 아, 우리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더 늙은 거 이제 이것들을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거겠지? 땡땡땡. Understanding of an abstract time domain. 추상적인 시간을 이해하는 건, 추상적 시간 영역을 이해하는 건 개발해요. 훨씬 늦게. 뭐야? 이건 두 살 때 했는데 추상적으로 시간 영역을 이해하는 건 늦대. 뭐가 들어가지? 그러나. 어. 자, 그러면 1번은 4번이네? 네. In contrast냐, similar이냐, 너무 쉽다, 내가. 네. 대조냐, 비슷한 구조로 가냐, 이것만 찾으면 된다. 연결사, 행여나 수능에 나오고, 나 9월에 나오는데, 틀리면 진짜 각오해라. 그 다음, spatial metaphor. spatial. space가 이제 공간을 하니까, 공간적 메타포. 비유가, 뭐에 대한, 시간에 대한 공간적 비유가 are ubiquitous. ubiquitous가 뭐죠? 그 연결되는 그 회사 이름 어디에나 볼수 있는 어디에나 볼수 있는 거니까 미래 도시 공간적 비유가 시간에 대해서 공간적 비유가 어디에나 존재하는데 즉 이것이 어렵대. 이게 뭔데? 말하는 거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말하는 건 어려워요. 뭐 하지 않고? 사용하지 않고 단어를 쓰지 않고 단어를 쓰지 않고 시간에 대해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. 어떤 단어인데요? 뭐 기원 기원을 준 거죠. 기원이 온 거지? from이니까 어디에서 기원을 얻었네? 이주 spatial domain 시공간적 영역으로부터 온 영역으로부터 유래가 된 단어를 쓰지 않고 시간에 대해 얘기하는 건 어렵대요. 됐어? 그러니까 단어 중에 몇몇 것들은 시공간적인 개념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그걸 말하지도 않고 시간에 대해 얘기하면 당연히 어렵겠지? 뭐가 있을까? 예를 들어 시공간의 개념을 좀 더 세월? 아 근데 이거는 공간 시공간이 둘 다 들어있는 건가? 흔적 이런 건 시공간 개념이 둘 다 들어있지 않을까? 무시 영어선생이 위험해 좋지? 피아제는요? 어, 피아제는 되게 유명한 시계 브랜드인데 설마 그분이 아니겠지? 강조했대요. 시계 시간 얘기하는 거니까 왠지 맞는 것 같은데? 맞는 것 같은데? 시간과 공간은 형성해요. Inseparable whole. 분리되지 않는 전체를 형성하는 거래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점은 뭐야? 시공간은 뗄 수 없대요. 오케이? 왜냐면 여기에 기원을 둔 단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으니까. 어디 속에서? Children's mind. In other words. 다시 다른 말로. Young children. 어린애들은 cannot treat. 대우할 수 없어요. 공간과 시간을요. 뭐라고 대우할 수 없대? 뗄 수 있는 영역이라고. 오케이? 같은 말이네. 시공간 뗄 수 없대. 애들은 뭐래? 못한대. 공간을 불릴 수 있어. This situation. 이 상황은 parallels. 어. 많이 나온대, 기다려. 많이 나온다. 그래서 무슨 기준? 평행, 유사, 영역과 높이와 볼륨의 영역과 비슷하대요. 높이와 부피라고 하면 되겠죠? Which are. 근데 이것도 뭔데? Inseparable. 뗄 수 있다고요. 없어요. 없어요. Preschool children. 학교 다니기 전인 애들한테는요. But! 근데 얘네도 되는데? 된대. Separable. 나중에 뗄 수 있대.
언제 애들이 배우면 부피라는 게 보존하는 영역이라는 걸 배우면은 뗄 수는 있대요. 됐어? 아, 맨 처음에 비슷하게 뭐라고 했어? 시공간 분리 못하는데 높이랑 부피도 분리 못해. 그치?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? 나중에 분리 가능이래. 자, 그럼 이런 식으로 갈 거면, 그런데 시공간은 끝까지 분리 못되냐? 아니죠. 시공간도 똑같이 분리할 수 있냐?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게 달라진다는 거잖아, 지금. 네.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야? 이미 우리가 아는 건 뭔데? In contrast가 similar이니까, similar이냐? 요거니까.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. 됐어? 이러니까 여기서 아쉽다고. 공간과 시간은 시작한데, single metric. 근데 된대, 점차적으로 다르게 되는데요. 두 가지 뗄 수 있는 영역을 똑같이 모아줄 수 있다. 분리가 가능하잖아. 표준 결론 몇 번이었어? 존다 4. 끝. 4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